글쎄, 뭐이 나이에 뭐라고 하는, 나는 지금 운동 삼아가네 하는 거니까, 이제 와서 뭐 골프가 뭐다라고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할 만한 게 없어. 그저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지금은.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골프를, 우리 친구가 골프장에서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라 그래서 한번 그 영동인데 거기 놀러 가가지고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역시 그때는 이제 사업하고 이제 곁들여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꼭 했어야 돼, 골프를.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서 내 그간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지, 열심히. 열심히 쭉 골프 운동을 쭉 해왔는데, 내가 이제 그 15년 전이로구나, 15년 전. 여기 와가지고. 그때 이제 IMF 뭐 터지고 뭐 그런 그 바람에 이제 좀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통풍이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근데 요 근래 와가지고는 10년 전서부터 이제 이 스크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필드 한번 나가려면 그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가려면 한 30만 원 가져야 돼요. 필드 한번 나가려면. NLA는 뭐 더 했지만은. 근데 이 스크린 생기고 나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그거 여기저기 많고. 옛날 우리 이 그 학창 시절 때 당구가 유행이었었거든요. 우리는 젊었을 때 당구장이지. 뭐 고등학교만 하면 당구장이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골프가.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들 해 지금은. 그러니까 좋지. 운동하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더 첨단 화가 돼가지고 자꾸. 그런데 앞으로는 캐디도 없어지고 나가면은 없어요. 캐디 지금도 없어. 없는데 많아. 로봇가 다 해. 뭐 채 갖다 줘, 몇 번 갖다 줘. 로봇가 어? 그 공 갖다가 놔주고 거리 측정 다 해주고 어? 지금도 그런 게 있어. 몇 번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 인생의 선배, 그리고 골프, 아마추어 골프의 선배로서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선배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조언. 좋은 인생 골프. 글쎄, 골프는 인생하고 똑같다 그랬어. 살아나가는 골프는. 근데 오늘 됐다가도 내일은 안 되고, 내일 잘 됐다가 올해는 또 안 되고. 이게 그래요. 매일 잘 되면은 우리 인생도 살아나가는 게 진짜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응? 기분 좋은 날이 있고, 응? 나쁜 날이 있고 뭐 그러듯이 이 골프가 그런데, 그저 한번 발 들여놨으면은, 배울라 그랬으면은 그냥 운동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아무래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책은 놓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러지 말고 꾸준히 안 되는 거 그냥 하다 보면 돼. 그 골프는 3년 된 사람과 지금 하는 사람과 나가서 치면 백돌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수가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저 해. 묵묵히 그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에게 이제 골프란 무엇인가요? 글쎄, 뭐 이 나이에 뭐라고 하는, 나는 지금 운동 삼아가네 하는 거니까. 이제 와서 뭐 골프가 뭐다라고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할 만한 게 없어. 그저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사업상 접대하려고 했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 내가 접대한다고도 될 일도 아니고, 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니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